네, 이번 한 주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선선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한 주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8도 가까이 올라있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부산 17도, 양산은 1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남해가 23도, 양산과 합천이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와 함께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6월을 향해 가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크게 덥진 않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해운대 신시가지 곳곳에서 노후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열 수송 배관을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는 지역인데요. 배관의 노후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배관의 누수 감지 장치에도 문제가 있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환경공단의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100도가량의 온수를 열수송 배관으로 공급받아 난방 등에 사용합니다. 이 열수송 배관은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온재로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저항값을 측정해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시가지 일대에 묻혀있는 온수 배관만 74.5km. 문제는 누수로 교체 대상이 된 일부 구간만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어디가 얼마나 노후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 메슬돼 있어가지고 온수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 그 내부에 뭐 이렇게 로봇을 넣어가지고 내부를 촬영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고요. 게다가 지난 2018년 정밀 진단 결과 보온재는 216곳에서 불량, 감지선은 233곳에서 단선 또는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감지선이 누수 여부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데도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 매번 순찰 인력들이 열 감지 카메라로 전 구간을 일일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감지선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인다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좁아서 벽감이 더 커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예상 못하고 있는 거고.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정부와 함께 노후 배관 현황 조사를 시작해 5년 안에 순차적으로 노후 배관 교체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관 노후 상태도 모르고 누수 여부도 제대로 감지하기 힘든 현실에 지금은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연승을 달릴 때 보여줬던 공수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가운데 1선발 외국인 투수 샘슨도 곧 복귀할 것으로 예상돼 롯데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차도는 롯데 공수의 핵입니다. 8회 안타성 타구를 매끄럽게 잡아내고 3회에 민병헌 적시타전, 안타로 출루해 홈을 밟는 등 펄펄 날았습니다. 서준호는 빠른 직구와 변화구를 섞어가며 키움 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묶어 2대0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선발 로테이션의 주축인 샘슨이 복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마운드의 안정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롯데는 샘슨이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오는 28일 삼성전에 선발로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At a responsible pace, I want to be able to make sure I'm staying healthy and being able to like keep my arm condition. But obviously, I want to be out there as soon as I can. KBO 리그가 미국에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메이저 리그 팬들에까지 알려지고 있고 국내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온라인 응원단까지 운영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는 가운데 부산 MBC는 현장의 생생함을 안방에 전달하기 위해 지역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올 시즌 TV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관중석에 못 오시지만 응원을 해주신다면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극복하고 그다음에 롯데 야구 제2의 전성기 그리고 그냥 지지 않는다. 또 롯데의 모든 홈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하며 유튜브 부산 MBC 스포츠 마니아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 중계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 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양산시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검출된 다이옥산은 양산 지역 기업체에서 무단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하수 방류수 검사 결과를 보면 양산 산막산업단지 등 지역 내 30여 개 기업체 중에서 다이옥산을 배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막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무단 배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양산시와 경상남도가 단속반을 구성해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2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면에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날씨 전망에 따르면 불경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최고 1.5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고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폭염일수는 20일에서 25일에 달해 평년 대비 2배가량 늘 것으로 예보됐다고 합니다. 열대야 역시 최장 17일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일보입니다. 레스런파크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들이 전국 최초로 경마기수 노조 설립을 인가받았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부산노동청이 지난 21일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는데요. 문중원 기수가 순진 지 6개월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노조 설립 인가는 기수들이 한국마사회와 조교사에게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는 점이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앞으로 기수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전 마산 구간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여파로 낙동강 하구둑 3차 개방 실증 시험이 연기됐다는 내용인데요. 집안 침하로 염분이 섞인 지하수가 인근 강으로 유입되면서 염분 농도가 높아진 상태인 가운데 3차 개방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낙동강 물을 농업 용수로 쓰는 농가에 염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2차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추행 사건의 최종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오 전 시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20일 14시간 동안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시장직 사퇴로 이어진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선 영향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추가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전 지역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에서 선불카드 방문 신청 업무를 중단했으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 달 1일 이후 오부제에 맞춰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을 전체 20%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수요가 폭증해 카드 접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됐죠. 21대 국회 다시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통과 여부 등을 놓고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법안 처리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자치단체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자치단체별로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부지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항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거대 여당이 된 만큼 21대 국회 처리가 수월할 거란 시각과 함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작동돼가지고 기왕이 하려면 50만 이상 다 특례시로 집어넣지 왜 100만 도시만 넣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어요. 법안 내용 면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부분은 명시화돼 있지 않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방으로 좀 대폭 이양되는 재정분권과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자치입법권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편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오스카 등 세계적인 영화상을 모두 거머쥔 영화 기생충.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은 데는 번역의 역할도 컸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숨은 조력자로 더 잘 알려진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 아시아 영화학교의 달시 파켓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생생 인터뷰 김윤학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 설립 때부터 함께해 아시아 영화 산업과 영화 심리학 등을 가르치고 있는 달시 파켓 교수. 네, 앞으로 올해 지난 1997년 처음 한국에 온 뒤 한국 영화의 매력에 빠져 인연을 맺어오다 우연한 기회로 번역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감수로부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일이고 자막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막이 잘 나오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이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이젠 오스카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한 기생충의 번역가이자 데뷔작부터 함께한 봉준호 감독의 숨은 조력자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첫 데뷔작인 그 판타세계 그때 감수를 맡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영화 나올 때마다 번역이나 시나리오 번역이나 같이 일했었는데. 봉 감독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의 디테일에 놀랐다는 달시 파켓은 좋은 영화인 만큼 번역에도 더 신경 썼다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만 전달하는 거 아니라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거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영화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던 유머를 번역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는 파켓 교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번역으로 역시 짜파구리를 꼽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짜파구리 그렇게 쓸까 고민하다가 해외 관객도 좀 느낄 수 있게 좀 잘 아는 라면하고 우동 합쳐서 램다운으로 번역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 인프라를 갖추며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 발돋움했지만 아직 교류가 적다는 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국제 교류 있으면 아마 그 발전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류도 있으면 막 부산도 도움이 되고 더 다른 나라 영화계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부산 명예 시민이 된 달시 파켓 교수. 앞으로도 부산 그리고 한국 영화를 알리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번역기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가운데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네, 노력할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인아입니다. 지난 23일 밤 10시 15분쯤 강서구 대저 등 서부산 유통단지 입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울타리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20대 운전자가 내부에 갇혔지만 지나가던 한 시민에게 구조됐습니다. 이후 승용차는 모두 불에 탔으며 운전자는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뒤 세입자 보증금 등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6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중개로 부산에 있는 5층 건물을 매수한 B씨에게 매월 30만 원의 보수를 받고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리보수 유지 업무를 위임받은 뒤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61.9%로 지난 2018년 64%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도 2018년 17.2%에서 13.7%로 줄어들면서 부산의 음주율은 2018년 7개 특광역시 중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개선됐습니다. 부산의 흡연율도 2018년 21.1%에서 지난해 19%로 줄었고 남성의 흡연율도 35.2%로 2018년 39.1%보다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고 가격마저 내려가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배포한 양식수산물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안 양식 수산물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정도 감소했고 내수면 양식 수산물도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넙치와 조피볼락, 전복, 송어 등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산개발원은 부분적 일상복귀 등으로 수산물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물량 적체 등으로 가격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오늘부터 을숙도 철새공원과 부산현대미술관을 잇는 산책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철새공원의 피크닉 광장과 미술관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정비해 방문객이 차량 없이 도보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선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한 주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아침 기온 18도 가까이 올라있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6월을 향해가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크게 덥진 않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